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월의 첫날인 금요일은 평년을 웃도는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한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껑충 오를 텐데요.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며 약간 덥기까지 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높을수록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얇은 겉옷을 챙기는 등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건조특보는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특히 주의해주시고 미세먼지가 머물고 있는 만큼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2도 사이로 경기와 충남 5도, 부산 12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 사이로 서울 26도, 울산과 제주 20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6도까지 쑥 올라 초여름처럼 살짝 덥게 느껴지겠고요. 특히 주말과 휴일 동안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봄 기온 속 미세먼지의 영향은 계속되겠으니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라 아침 최저 기온은 정읍 7도, 여수 1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 24도, 광주 26도, 목포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봄비 소식이 있겠고요.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 서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행시 입산 통제 구역을 잘 확인해 주시고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